남자 여자가 바뀌었어. 여기는 남자 사주고 여기는 여자 사주야. 그래서 안팎으로 다 벌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둘다 벌어야 돼. 근데 둘이 합의점을 잘 찾으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고, 조금만 수틀리면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야,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싸움이 나잖아? 다시는 안볼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언니가 좀 많이 안아줘야 되겠다. 언니 그릇이 조금 더 커. 그래서 남자 성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대주는 그릇이 조금 작은 대신에 섬세해. 그래서 아주 조화롭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번 부딪히면은 정말 힘들어요. 누구네 집이 산소를 파헤친 거야? 오빠네야, 언니네야? 조상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몰라요. 아마 저희 쪽 같은데. 산소 팠어. 그 할아버지 예전에 할머니가 홧김에 산에다 버렸거든요. 어머머, 죽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바람기랑 도박이 있었는데, 그 집은 내력이야. 근데 할머니가 이제 화장해서 이제 그냥 산에 뿌려버렸지.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없는 그냥 그 산소를 모셔놨죠. 없는 산소를? 희한하네. 산바람이야, 이 집에.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 노력하는 만큼 되는 노릇이 없어. 미쳐 죽어.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안 변해. 그리고 봄에 먹은 마음 겨울에 안 변해, 본인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야. 성실로 따지면은 이성실이야. 근데 그 성실하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대가성이 없어. 근데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상이 업으로 나오거든. 근데 지금 내가 누구네 집이 산소를 파헤치면 둘이 같이 앉아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서. 본인네 집인가 봐, 그러면. 근데 그거 많이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 집안이 다 시끄러워. 겉으로 봤을 땐 그냥 말짱해 보이거든? 근데 속에 곪지 않은 자손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그랬으면 아빠 때, 그뭐 사촌 때 이렇게 다 그렇겠지? 좀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뭐를 해도 힘들어. 직장을 가도 여기가 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힘이 들고 버거운 형국이라. 대주 뭐 해? 저는 지금 대행 서비스. 아, 대행 네. 서비스. 움직이지? 네. 그러면? 언니는? 전 지금은 부동산. 아이고, 잘 맞는 거잘 찾았네.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안 맞는지. 잘 맞아. 아, 진짜요? 잘 맞는데 못하고 있네. 우리 선녀가 그러네. 잘 왜요? 맞는데 못했나고. 이유 좀 알려주세요. 본인은 삼재팔란. 작년부터 정말로 힘이 들고 안 됐어야 돼, 더. 그냥 올해는 그냥 아주 이제 맥을 푸른 거고, 될 대로 되라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본인은 절대로 금전 떨어지진 않아요. 30대 중반만 넘어가 봐. 그냥 돈 깔고 앉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돈이 문제죠. 근데 그때 되면 사람이 문제야. 30대 초반에는 금전환란이 늘었고, 30대 중반에는 인간환란이 늘었어. 근데 더군다나 본인 지금 삼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미쳐 죽지 말을 안 해도. 남자친구한테 다 얘기하는 거 아닐걸? 그래도 많이 해요, 전. 다해요. 속 끓이고 있는 거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 본인. 하는데 못 자세히 말을 안 해주는 거 아니고? 본인 고집 많이 세요. 네, 저 세요. 아주 그냥 절대 부드럽게 휘어지지가 않아. 그냥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때리겠다. 그래서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잔가 봐. 어떻게 여기 남자 여자가 바뀌어서 들어왔어. 근데 그만큼 잘 맞아. 본인은 죽은 사람들 그집 건드린 것부터 조정을 해야지 지금 바꿔, 지금 천지가 아닌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본인은 얌전하게 생겼어도 내가 사업해야 돼. 남 밑에서 못 있어. 완전 또 있잖아. 소심하게 나한번 승질 나잖아.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말없이 떠나는 그대야. 그냥 뒤도 안 보고 가. 이만저만 하지도 않아. 그냥 대화 안 된다 싶으면 전화 꺼버릴걸? 그냥 단절. 아예 안 봐. 내 머릿속에서 딱 그렇게 되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 밑에 안 맞아. 그건 맞아. 근데 뭐가 있어야지. 뭘 할래도. 그죠? 안 모이는데요. 당연히 보일 수가 없지. 죽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 다 뿌려놨는데 그 손들인데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 없지? 할머니가 너무 잘못하셨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무리 속을 썩었어도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자손들을 위해서 좋진 않았단 얘기예요. 근데 뭐 본인이 한거 아닌데 본인 좀 억울하겠어. 근데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한참 지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이 한스럽잖아. 그러면 내가 하던 행위를 자손들한테 물려준다, 그게. 그래서 본인만 안 그런 거지. 가만히 봐봐, 이 씨가 죽 남자들. 알고 있죠. 본인만 안 그래. 왠줄 알아? 여자 성향이라. 그거는 조금 해결을 봐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본인이 하는 일이 풀려. 또는 삼재 지나가면 괜찮아. 괜찮아. 부동산 때려치려고? 하지 마, 그런 아니요. 생각. 새로 시작한 지 괜찮아요.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요. 끈기를 가지고 해. 그러면 내년도 힘들어. 내년도 힘들어. 근데 올보다 내년이 조금 나. 생일이 빠르잖아, 지금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3, 4월 달 되면 큰 계약 하나 하고 왔다. 아주 베르고 별렀던 게 터지겠어. 그거 하나를 발돋움 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훈연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천직이야. 돈만 되면 천직인 거야, 맞죠? 천직이야 소리 나와,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은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금전으로. 30대 중반까지는 크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근데 돈이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뭘 벌려, 본인이. 그때 되면 막, 이렇게 되면 좀 계약했으니까 사무실도 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확장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늘어나도 금전을 쌓아놓고 있진 않다고. 근데 30대 중반 딱 들어서면서부터 막 이제 모여,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 근데 그 전까지는 몸으로 많이 뛰어라. 그리고 딱 주장 갖고 딱 앉아 있어라. 아, 난 지금 삼재 때문에 그래. 내년 되면 확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힘, 용기. 그래도 아예 안 맞다고 바꾸라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아예 안 맞진 않아. 저 직업 선택은 잘했네. 처음부터는 그건 아니었나 보다. 네, 처음에는 원래 코로나 방황을 좀 많이 했네, 20대 때는. 때문에 네, 20대 진짜요? 때는 이래도 못 가, 저래도 못 가. 방황을 많이 했어. 그래도 짝은 잘 만났다. 근데 남자친구도 되는 일이 있어야지. 지금 같이 그러니까 더 죽겠어, 지금. 그러나 일단 기운을 내세요. 본인은 내년 되면 괜찮으니까. 나가는 삼재라도 생일달만 지나고 나면. 근데 여기 오빠는 그건 해결을 해야 돼. 그 산이 어딘 줄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할머니한테 듣기만 했지 어디인지는 그게 벌써 한참 저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여기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진짜 힘이 든건 맞다. 근데 근데 그게 웃긴 게 얘랑 결혼하면 괜찮다? 왠지 알아? 여기가 기운이 세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 세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나아져. 그래서 그런 거는 기도로 말하자면 그 하늘 풀어주는 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본인도 힘이 드니까 뭐를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나중에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조금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렇게 좀 좋지 않았으니 내가 한번 그분을 위해서 재는 한번 지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어. 그러면 도와줘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지금 최선의 잘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약간 우한이라고 하면 우한인데, 그러니까 추석이었잖아요. 근데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네. 했는데 그 음식이 하루 만에 다 상했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가족들도 이제 누나도 이제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상이 그게 왕래한, 그러니까 조상이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명절 음식 자체는. 그러니까 조상에서 탈이 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알고는 있으란 얘기야, 대주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조금만 지금에서 상황이 나아지면 좀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조금 인사는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빠를 거야. 일어나는 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집 많아요. 근데 본인네는 조금 특수하긴 하거든요. 약간